안녕하세요. 9월 6일 금요일 아침 묵상 본문은 시편 125편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는 시온산과 같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서 지금부터 영원히 보호하시리라.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항상 다스리게 하지는 못할 것이니 이것은 의로운 자들이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여, 선한 사람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소서. 그러나 주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때 주의 길을 저버린 자들도 함께 벌하소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에 새로 지은 성전이 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다른 신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이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의 눈에 멀리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파괴되고 지금은 그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시온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과 같이 안전하다고 노래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 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원까지 두르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 없는 산 같은 안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을 또 조금 더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항상 다스리게 하지는 못할 것이니 이것은 의로운 자들이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다스리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땅 위에 악한 자의 권세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의로운 자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 그들의 손을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한 우리가 혹시나 악인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동조할까 봐, 내 손으로 직접 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 그들의 손을 사용해서라도 악한 일을 행할까 봐 주님께서 악인들을 의인들의 땅에서 몰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하길 바라는 부모는 없겠죠.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악인들이 의인들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처럼 나를 지키신다는 든든함, 안전함을 느끼고 있나요? 과테말라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걱정 인형입니다. 워리돌스라고 하는 이 걱정 인형은 과테말라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진 전통 인형인데요. 과테말라 원주민들이 사용하고 남은 짜투리천으로 2, 3cm의 작은 인형을 만드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이 걱정 인형의 걱정을 속삭이고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잠든 사이에 인형들이 모든 걱정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테말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이 인형을 많이 사는데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걱정 인형의 효능을 듣고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한 유튜버가 이 인형을 소개하면서 한때 온라인상으로도 이 많은 걱정 인형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걱정과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함께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내 스스로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걱정으로 가득 채우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보다도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산과 같다 하는 이 비유가 더 마음에 남고 오래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을 보면 나를 지키시는 산 같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께 산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보게 될것 같습니다. 산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꽃이 만발할 때도, 푸른 잎이 우거질 때도,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다 떨어질 때도 그 모습을 그저 지켜봅니다. 폭풍우와 눈보라가 몰아쳐도, 심지어 불이 나서 나무들이 모두 타들어가도 산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우리에게 산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산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모든 걱정과 염려를 넘어 참 평화를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